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묵상. 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너무 많이 춥습니다. 영하의 날씨니까 여러분들 감기 특히 조심하시고, 뭐 따뜻하게 옷 챙겨 입는 것, 그 스타일 신경 쓰신다고 그 내복 안 입다가 감기 걸리면 고생이십니다. 저도 내복을 꼭 챙겨 입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온이 잘 됩니다. 네, 요즘 내복은 옛날 같지 않고 되게 가볍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의 내복 챙겨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세 명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자녀 세 명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밖에 이제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렇게 간식거리를 또 저희 아이들이 뭐 누구 닮겠어요? 아빠 닮겠죠. 아빠 닮아서 그런 아이스크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사갔어요. 저는 이 사갔을 때 이제 아빠로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나름의 서프라이즈죠. 사갔을 때, 그거를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딱 줬을 때, 아이들이 제가 기대한 것만큼, 뭔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런 걸 준비했다. 그래서 딱 줬을 때, 아이들이 진짜 기쁘게, 행복하게, 그거를 이제 받아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준다는 거에 저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더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빠의 마음을 아이들이 이렇게 잘 받아주고, 또 이해해줬다라는 게 느껴져서 되게 행복한 거예요. 뭐 아내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뭔가를 나름대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전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 뭐 리액션, 그런 표현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결국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뭔가 제 입장에서는 더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반응이 안올 때도 있잖아요. 그쵸? 뭐, 요거 사가면, 요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요거 사가면 되게 좋아하겠지? 했는데, 이미 우리 아이들이 밥도 배부르게 먹고, 군것질도 다 하고, 그냥 지금 뭔가 간식이나 아이스크림이 별로 고프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아빠가 사오면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하겠죠. 그쵸? 그래, 아빠, 고마워, 잘 먹을게. 뭔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저한테 느껴지면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반응이 안 오니까 섭섭 할수 있잖아요. 내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알맞은 것,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반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는 분 아니시죠. 그런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셨으면 진작에 뭐 우리한테 뭐 주시지도 않으시겠죠. 예비하시지도 않으시겠죠. 우리 살아온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채워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께 죄송한, 하나님께 되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묵상하게 됐어요. 시편 92편 4절 말씀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제 삶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신 거예요. 네. 너무 기뻐졌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감사한 일이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행복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기쁨과 감격에 취해서 그 안에 파묻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고백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 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돌아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면 그 감사를 고백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 92편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너무 큽니다.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 제가 계획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가 화답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 행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인 육신의 아빠의 모습도 아이들에게 무언가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아이들이 진심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에 아빠는 더없이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내가 더 좋은 걸 채워줘야지, 내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내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쁨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육신의 아빠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으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와 감격과 주님을 향한 이 감탄이 없어진 인생이 결국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오늘 시편 92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지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그 찬송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래 맞아 내가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지음 받았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지, 그리고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먼저 그 감사와 감격을 앞으로 일어날 그 감사와 감격들을 미리 땡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큰 축복과 은혜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우리의 결단의 고백,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자리에 어느 순간 그냥 내 삶 가운데 펼쳐진 이 기쁨과 응답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취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누리다가, 누리고만 있다가 정작 하나님의 손으로 펼쳐주신 이 놀랍고 축복된 일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그런 무지한 모습이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늘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반응하며, 더욱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더욱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프렌즈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이 귀한 예비하신 축복들이 주님께 또다시 더 큰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천국 친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찬송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찬송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